자, 바지 하나만 갈아입을게요. 오케이. 바지 선물 해주신 거, 지금 입었는데, 사이즈 딱이에요. 이거 아마 허리 28일 거예요. 허리 28? 고맙습니다. 가세게 잡는 도구는요, 내 손이랑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. 자, 윽바이가 지금 다슬기 사냥을 나왔습니다, 여러분. 근데, 물만 더럽게 차갑지 여기는 안 보이거든요?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. 여기 밑에. 다슬기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, 그 조그만 돌멩이 사이에 막 붙어 있어요. 붙어 있고, 아예 잔잔하거나 흐르지 않는 물 쪽에 있거든요? HDYT님께서 천점. 형님, 감사합니다. 형님,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. 입수야? 아직 날씨 추운데? 어? 나 합니다! 합니다! 형님, 나 뒤로 자빠집니다! 나 진짜 뒤로 자빠집니다! 합니다! 사랑합니다! 꼭! 나를 입수시켜야만 했냐? 와, 근데 물이 엄청 차가운데? 물 왜 이렇게 차갑냐? 아니, 낙엽을 밟았는데 왜 발이 쑥 빠지냐? 야, 니네가 들어가 봐! 낙엽이 이렇게 있는데 얕은 줄 알고 낙엽을 밟으면 훅 들어가. 자연의 왕 맞냐고? 나 자연의 왕인데? 왜? 나 쫄보 아니다, 인정? 여기는 괜찮아! 아, 여기 이제 못 들어가겠습니다. 싸기는 뭘 싸? 안 쌌어. 어? 왜 다슬기 없지?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. 와, 여기 물고기 진짜 많네? 와, 이거 통발각인데? 차이가 통발각 거일게요? 여기 어디에 새가 있나봐. 최고다 흑장님 별풍선 99 으크바. 가능하잖아. 자연의 왕 2년 새와 소통을 하다. 또 해볼게요. 확인. 빰빠밤 빰빠밤 날씬하고 자빠진 몸매 산토끼예요. 뱀이다. 욕하면 안 다는데 나 깜짝 놀래서 욕했어요. 우리 동네 뱀 많다 했지 내가. 나 지금 여기에서 수영하고 온 거 아까 봤죠? 나 목숨 걸고 수영한 거예요. 나 김육박 나이 25세 아프리카 TV 뉴터 자연의 왕으로 활동합니다. 이 새끼가 나 공격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뱀 함부로 죽이면 안 되긴 하거든요. 어디 가냐? 우와, 얘 고개 드는 거 봐라.
야, 고개 드는 거 봐라. 야, 안녕. 잘 가. 잘 마시게. 아, 쫄은 게 아니라 솔직히 많이 무섭기도 해요. 근데 잡으라고 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, 근데 뱀 함부로 잡거나 죽이면은 그 죄가 따르더라고. 그래도 뱀 안 잡았어요 지금. 근데 어르신 분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게 뭐냐면, 뱀 함부로 건드리면은 벌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나 무섭기도 한데 안 잡은 이유가 뭔 일 날까봐. 뱀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. 여기 파란색 풀 여기 바로 앞에. 근데 뱀도 혼자 안 다니는 거 알죠? 여기에 또 뱀 있다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시청률 욕심 있으면 잡았겠는데, 아니야 아니야. 내 얼굴 잘생겼나 못생겼나 확인하러 온 거야. 근데 내가 잘생기니까 도망간 거지. 이게 맞아. 나 어릴 때 수영하다가 뱀 많이 봤다고 했던 거 인정하죠 여러분? 내가 하는 말 다 뻥 아니라니까. 진짜 여기 뱀 많아요. 근데 나 아까 여기 들어가서 수영했어. 이 씨부레. 근데 내가 방금 뱀 만났는데 잘한 게 뭔지 알아? 호들갑을 안 떨었어. 호들갑 떨면 뱀이 지 공격하는 줄 알고 지가 나 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내가 호들갑 안 떠니까 가만히 가잖아. 호들갑을 내가 언제 떨어? 나 호들갑 안 떨었어. 아, 뭔 소리야. 아니, 아, 뱀이네. 여러분, 뱀 나왔어요. 이러고 끝! 내가 뭐 언제 뭐 다리를 떨었어, 뭐 호들갑을 했어, 욕을 했어.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나, 김육박! 나이 25세! 뱀이다! 참나. 근데 여러분 그거 한 가지 알아요? 나 여기를 다시 걸어가야 되거든요. 뱀 또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. 어떡하지? 어떡하지?